처음에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에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 없어요. 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네.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갔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7, 800km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잠을 한 3, 4시간밖에 안 자고 네. 뭐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스펙은 딱 고졸이 전부고요. 전역 후에 아버지한테 한 물려받아서 네. 제가 한 조경사업을 5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동사였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18년 네. 1월부터 영업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예주금융 서비스의 팀장이면서 네.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오너비즈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제가 프로필 네. 책에 이제 자기 저자소 소개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직업군인 복무로 네. 20대를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다. 아,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직업군인을 선택한 게 사실은 제가 고졸 스펙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2003년도라도 좀 옛날이라도 그때도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사관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좀 웃긴데 네. 부사관 지원을 하면 7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네. 조금 그게 그때는 상당히 커 보여서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 4년은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좀 퍼져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선발을 하면 또 3년에서 4년 정도는 또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8년 정도가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0대는 모든 걸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제 20대를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후회는 많이 됐죠.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직업군인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업군인을 이제 그만두시고 네. 하신 게 이제 보험 영업직. 근데 그럼 보험 영업직을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군인을 할 때는 월급직이었고요. 네. 어떻게든 뭐 직업군인이라 하면은 사명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네.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거 전역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하는 일을 물려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했었던 사업은 이제 이렇게 보면 나무니까 이거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기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너무 영세다 보니까 주변에 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잡아먹히는 구조가 네.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스펙에 그러면 이런 뭐 기후 같은 것도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버는 구조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영업직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네. 볼링 동아리예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험 영업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걔한테 물어봤고 마침 네. 이제 제가 또 딸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네. 그래도 딸한테는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 부상하러 있을 때 참 많은 설계사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것 같으니까 매달 네. 돈이 들어오니까 네. 매달 납부를 잘하니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설명도 좀 달랐고 오히려 이제 도피처로 이걸 생각을 하면 보험 영업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만큼 벌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만큼 번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할 게 없어서 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딱 자르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랑 좀 달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보험 영업일을 해보시니까 네. 내가 한 만큼 벌리던가요, 돈이? 어땠나요? 네, 한 만큼 벌리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진짜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이게 제가 하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고객한테 신경 쓰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만큼 제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어떻게든 그분들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고 하니까 하는 만큼 벌리는 구조는 확실해요.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1년에 자동차 타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3만 보통 그렇게 타도 예. 많이 타죠. 근데 네. 작가님께서 1년 만에 10만 킬로미터를 타셨다고. 네. 이게 다 이제 보험
직업 영업 다니시느라 자동차에 그렇죠. 하신 거죠? 네. 그렇게 10만 킬로미터를 막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와이프도 있었고 지금 그때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영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제 가족들을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 없어요. 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갔고요.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진짜 700-800km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순했는데 단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돈 많이 벌자 이거로 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맨날 돌아다니고 거의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뭐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특히 또 빨간색 제가 모닝이었으니까 경차예요. 완전 경차.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경차는 크게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만 킬로를 타면서 보수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보수가 뛰는 만큼 정말 나왔어요. 제가 월급을 현재는 뭐 그때 군인 생활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임관하고 나서 첫 달이 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고 제가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중사 진급을 해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240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역해서 이제 제 사업을 한 5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정수입도 없었고 이게 정말 수입이라고는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그냥 정말 먹고 사는 정도로만 했는데 지금 이거는 보험영업직을 했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7,8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와, 아 그래도 진짜 10만 킬로 뛴 만큼 나왔네요. 네, 뭐 어떨 때는 정말 한 1,000대 이상도 찍어보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는 만큼 아 진짜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안 지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어떻게 뭐 1,000만 원까지도 이제 버셨는데 책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사는 방법이 월급쟁이더라. 어디서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매달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 어떻게 보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 돈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 돈에 맞춰서 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막 현타가 와요. 어떤 거는 지금 이제 와이프도 있고 그때 아기는 없었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죠. 거기에 지금 받쳐서 하니까 저도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그 월급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 시간을 소비를 했잖아요. 근데 많이 소비를 하든 적게 소비를 하든 들어오는 건 똑같았죠. 너무나 똑같았고 특히 그 군대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도 해야 되고 검열도 해야 되고 각종 뭐 돌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리 잘해도 똑같았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아 그래도 7,800만 원에 뭐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월급이 7만 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7,800만 원이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딱 멈추는 순간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멈추는 순간 없어요. 한 푼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 이제 책에서 노예 근성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긴 했거든요. 그 작가님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노예 근성, 사실 지금의 제도, 지금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노예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노예 근성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1년으로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든 것도 있고 상대방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 회사가 힘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듦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두 사람들이 회사 힘든 건 모르겠고 나라 힘든 건 모르겠고 일단은 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 거는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걸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면 나누고 하면은 반이 되는데 일단 자기 건 챙기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진짜 현대판 노예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챙기는 실속 같지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회 자체를 조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적용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남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생각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구경 사업을 하면서 다 못했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하나. 이게 어떤 거냐면 시골 장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간혹 나무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묘목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나무를 사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매가로 가지고 하시는 건데 봄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팔려요. 조금 덥기 시작하는 초여름부터는 나무를 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묘목이라는 거는 뿌리가 나와 있는 나무거든요. 그쵸. 그냥 가느다란 거. 그쵸. 그리고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밑에 그냥 흙을 달아서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름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요? 네.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화초 같은 거를 화분에 많이 하잖아요. 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나무도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야 크게 그쵸? 자라는데 화분에서 과연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여름 정도 되니까 정말 그냥 땅에서 큰 것처럼 관리만 조금 해주니까 팔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제가 그런 장사꾼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잘 파는 거예요. 화분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물만 주고 그래도 가끔 영양제만 주면 계속 잘 자라니까 이걸 여름 내내 들고 파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 것만 생각하고 봄에 그냥 팔고 말아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제 남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저는 사업하면서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효근생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섬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이 뭔가 이제 노효근생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을 해서 그렇죠? 둘 다 잘 되는 그런 거네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제가 그 화분에 나무를 심은 거 하나로 이렇게 파생됐으니까 다른 산업군이나 그런 거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좋은 일도 해주고 돈도 벌고.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근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뿌리 깊게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노예근성이 만약에 뭐 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번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저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남이 불편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한데 시대가 참 불편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기술 발전하는 만큼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기도 해요. 그 속에서도 불편함은 계속 그러면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있으면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하나둘씩 개발을 해 나간다면 그건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였을 때 노예근성이 좀 뿌리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번 책을 보면은 영원으로 창업하라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권하는 책인 거잖아요. 이제 보통 대부분은 근데 뭐 제 주변은 그렇죠. 뭐 창업을 하는 친구가 사실은 뭐 거의 뭐 10% 20% 되려나? 대부분 취업이란 걸 일상적으로 하죠. 아니 공무원 시험 본다든가. 작가님께서는 취업보다 창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최근에 보면 삼성그룹에 공개 채용이 지금 신입 공개 채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각종 분야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고요. 개발부터 공정, 뭐 설비, 뭐 경영 지원 이렇게 다 하던데 거기 지원 요건을 보니까 관련 분야의 전공이 뭐 물론이고 하나같이 전부 영어는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스펙이 딱 고졸이고 거의 고졸 중에서도 맨 뒤쪽 그러니까 뭐 꼴찌도 아니에요. 아주 기억 못하는 한 41등, 39등 이런 분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은 생산직조차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게 전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공부한 게 너무나도 많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 년간은 고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맞추려고 또 계속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는 웃긴 게 미성년자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 법정 대리인의 승인만 얻으면 돼요. 주택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초등학생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사업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을 전혀 안 따져요. 뭐 졸업장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법인 사업자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해당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 걸 한 개도 안 따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을 좀 주저한 이유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만약 이 생각 때문에 보통 두려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누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 요즘 하잖아요. 이게 유행이다더라. 이거를 하니까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한 번 더 생각을
생각을 하라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자기 전공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월급직으로 일한 게 그 전공이 어떤 건지를 다 듣거든요. 뒤에 맞춰서 자기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지, 그냥 유행 따라서 해버리면 망하는 게 99%거든요.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네. 창업은 힘들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온 일들, 뭐, 네. 이른바 뭐 커리어, 경력, 이런 네.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맞춰서 창업을 해야지,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게 네, 뜬다더라, 그렇구나. 이런 걸 따라해서 하면은 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저는 성공하는 분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네. 몇 개월 하고, 아,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특히 요식업 창업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은데, 도시급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불도 있고 이게 네, 이게 다 녹아다 신경 써야 네.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다 조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한 게 작가님 네. 책 제목이 이제 영원으로 창업한다. 아, 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카페 창업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고 네. 고깃집, 뭐 갈비집 이런 거 몇 억이 든다고 알고 네. 있는데 영원으로 창업을 한다니까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경력이나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랑 맞닥뜨리잖아요. 네. 정부가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과 맞닥뜨리면 일단은 네. 지원금이든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든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네. 초반에 자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네. 어디 대관을 해서 빌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지식 사업도 많고 네. 콘텐츠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합자 자체를. 그러면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을 때 요즘은 창업하는 거 대부분이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 기반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비스업도 고시업 이런 거 말고 네. 지식서비스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커리어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쉽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네. 내가 그냥 뭐 집에 있다가 뭐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네.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여서도 이런 것들이 받으면서 만들고 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 사업 중에 네. 어떤 게 있냐면 사업자를 내고 받는 지원금이고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네. 다 이제 승인이 되면 네. 그 후에 6개월 안에만 혹은 3개월 안에만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네. 많거든요. 네. 지금 창업을 안 했어도 창업 예정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지원금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좀 살펴보면은 네. 이게 뭐 내가 하려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거나 네. 혹은 뭐 받으려니까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뭐 많이 없나요? 어떤가요? 현재 그냥 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생계형 음식점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네. 일반 휴게 음식점을 네. 하시거나 커피 단순하게 그냥 커피 파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 재단 쪽으로 가면 약간의 매출이 있으면 그래도 2-3천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 지원은 아니고 융자예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계형이겠지만 네.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차이만 알면 이거 정말 내가 사업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지원금 따려면 서류도 내야 되고 네.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관에서 좀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네. 물어보는 거 어떤 거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정부 돈을 받고 네. 어떻게든 잘 운영할지 파악을 해야 되는 네. 거라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드리면 우선은 네. 신용을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조회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지 아니면은 내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네. 대한 판가름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네. 네. 먼저 그렇게 신용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대표의 경력이에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 업종에서 만약에 네. 제가 뭐 영상을 제작한다 하면 네. 이 영상 제작하는 업종에서 전공은 어떤 건지 경력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걸 네. 물어보거든요. 네.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좀 가려내려고 네. 네. 바지 사장이 간혹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 연체되거나 지금 체납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회를 해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걸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조금 빡빡한 데는 갖고 나서 6개월 후에 오라 그래요. 오. 항상 이게 나도 모르는 체납액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컨설팅한 대표님들 중에도 110원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 통과되고 정말 잘했는데 네, 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결격 사유도 공문에 다 있어요. 거기에 1번이 부채 체납 있냐 없냐거든요. 네. 모든 공문에 1번이에요. 그것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100 얼마 때문에 110원 때문에 네. 못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항상 저는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있으면 빨리 변제하라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죠. 그런 분들도 네.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단 제가 봤을 때 1차 관문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걸 뭐 서류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업계획서 좀 작성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우선은 양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업마다 사업에서 네. 양식을 다 줘요. 그리고 PPT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한글 워드로 작성할 수 있게 줘요. 그러면 그것만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그리고 대표자가 어떻게 계속 역량 개발을 해서 인재를 끌어모을 건지 이런 점들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식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할 건지에 대한 그 대표의 어떻게 보면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 없이 그냥 뭐 남이 창업하니까 뭐 이게 유행이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때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내가 정말 이걸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인식부터 하나씩 잘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막연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1년 후에 한 50억 벌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현실이 간혹 쓰시는 네. 분들이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네. 영세 사업자가 그렇게 네. 될 확률이 지금 거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조금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초반에 운영하고 할 자금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뭐 몇십억 벌겠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한 5년 계획 정도를 나는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뭐 5천, 2억, 3억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현실적 있게 가야지 네.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막 20억, 30억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기서 다 탈락이에요. 현실적으로 쓰는 걸 중요시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이걸 어떻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거는 대표잖아요. 네.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대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인재 확보나 2023년도의 중점이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고용. 왜냐하면 뭐 청년 실업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네.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청년에 대한 고용 계획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네. 무조건 체크해요. 아 그렇게 썼는지 돈을? 진짜 그렇게 고용을 했냐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계획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받을 때 그거를 감점을 줘요. 저도 이거는 지금 정말 그럴까 하고 봤는데 네, 네. 그걸 체크를 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게 3명 어떻게 보면 고용한다고 했는데 했냐 안 하면 뭐 계획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획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담당자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계획을 현실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네. 나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막 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단계 밟아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합격을 위해서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네. 진짜 할 거를 써야겠네. 네. 진짜 할 걸 써야 돼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쓰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건 진짜 꿀팁인데 네. 매년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예산이 배정될 때 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길면 2월 말까지 네네. 이렇게 정책자금이나 R&D나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주관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그거예요. 사업계획서 잘 쓰면 의심할 거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한두 명이서 사업을 하는 거 많은데 네. 대표가 현장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PPT로 화려하게 쓰고 할 거냐 이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쓴다는 거는 누구의 손을 탔다는 지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관 담당자가 직접 해요. 매년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진짜 꿀팁이에요. 네, 그런 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그런 정책 자금에 대한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네.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팁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세미나 후에 그룹에 상담하다 보시고 실현 네. 가능성이 있는지. 원래 이런 걸 오픈을 하면 컨설턴트 분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 이제 사업계에서 작성할 때 네 가지 네.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률, 네. 대표자 역량 개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네 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혹시 있나요? 현재 네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랑 대표까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영순위가 고용이에요. 영순위가 고용. 일단은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네. 조금 유리하긴 하다. 그렇죠. 고용을 그러니 1인 대표로 시작을 하면 고용인은 없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럼 이제 실현 가능성에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고용 몇 명 하겠다라고 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담는 것도 조금 중요해졌어요. 네. 올해는 특히 고용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정보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몇 년간 쭉 봐오셨으니까 아 어떤 업종에 어떤 거는 여기 들어가면 있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 항상 이제 내가 그런 지원금 공지 뭐 사업 안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 좀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네. 네이버에 기업마당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비즈인포라고 치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R&D 종류 다 거기가 일반 기관보다 하루 이틀은 늦어요. 통합적으로 다 알려야 되는 거라서 거기서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고요. 거기에 뭐 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사학계에서 양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알려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거기만 그냥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만 거기 특정 직군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그냥 조회를 해보시면 자기 것만 다 봐지는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활용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든 걸 오픈을 하려고 다 하는 건데도 잘 복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그럼 지금 그런 이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좀 실력이 나는 게 좀 미흡해서 못 받을 거를 도와주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자문을 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루틴만 하시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 못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뭐 사학교수를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대면 쪽으로 좀 많이 돼서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조금 복권에 맞고 그리고 뭐 업종이 맞고 하면 원클릭이라고 즉 그냥 통칭해서 원클릭이라고 심사도 이런 거 그냥 와서 안 보고 원클릭 보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현장 시장은 오기는 하겠지만 조건이 맞으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세청이랑 연동을 해서 다 그냥 긁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직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점점 쉬워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성장일기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제 월급에서 탈출을 해서 나만의 사업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창업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안정만 추구하고 월급을 좋아했고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넣어도 그만큼 이상의 월급을 안 주는데도 거기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 사셨고 거기에서 다 경험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서 나만의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삶에서 노하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자본금 영원으로 창업했다의 저자 하동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